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이렇게 오셨어요. 학교로 찾아오셨어요. 예.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장기자랑을 해라고 하고 나가셨어요. 근데 집에서 비단장수왕 서방을 되게 많이 부르게 시켜서 그걸 제가 나가서 불렀던 거예요. 뭐 비단이 장소왕 서방 어렸을 때 들어도 아주 많이 해보신 스타일 영월이 한테 반해서 돈이가 없어 예예 그걸 불렀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집에 와서 네가 그걸 불러서 너무 창피했었다고 창피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 노래 너무 잘한다. 네. 그래서 전 계속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고 컸었거든요. 야. 네. 나영 씨도 좀 칭찬. 나영 씨도 어떤 칭찬이 어떤 좀 있어요? 많이 받았었어요. 아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딱 입학했는데. 근데요. 저는 엄마가 되게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맨날 엄마가 없고 뭐고 주눅 이렇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를 매일매일 데리고 방과 후에 동시를 가르쳐 주셨어요. 혼자만. 좋죠? 저는 이렇게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선생님이랑 맨날 앉아서 단둘이 빈교실에서 동시 짓고 막 과외, 이런 거. 과외?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동시 대회 이런 데 나가서 상 타고 신앙송 대회 뭐 이런 거 신앙송 대회 나가서 아, 그래서 신앙송 대회에서 네. 아, 그 얘기했던 그게 시를 해서 우리 나영 씨의 감성이 이렇게 그렇게 많이 시를 했으면 조금 기억에 남는 뭐 혹시 뭐 동시라도 하나 아, 저는 그거 생각나요. 양성. 선생님 시였어요, 그것도. 아, 지금도 되게 좋아 아 그래요? 한번 조금만 네. 음악 좀 우리 또 우승민 씨가 이럴 때 좀 아 좋네. 그건 모르지요. 그건 모르지요. 어둠이 커다란 어둠이 꽃들을 재웠다고 큰 소리 치지만 꽃들은 향기로 이야기 나누는 걸 어둠은 그건 모르지요. 끝이에요. 아, 이거는 선생님이 주신 시였어요. 나영 씨가 정말 이 시를 아직도 기억하고. 네, 예. 저는 그 선생님이 없었으면 진짜 네. 저는 되게 항상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아이였을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나영 씨가 네. 쾌활하고 밝고 예. 감성적이고. 아 우리 네. 또 나영 씨의 멘토 하면은 또 우리 김원희 씨잖아요. 아, 제 멘토. 집에서 시 좀 써. 불어대기지 말고 시를 써. 우리 나영 씨의 멘토, 인생 멘토 전화를 안 김원희 씨. 예. 저도 언니. 갑자기 생각나서 선생님 얘기 해가지고 생각났는데 네. 고등학교 때 그 항상 그 음악 선생님이 기타를 치게 하셨어요. 바깥에 친구들은 기타를 칠 때 저는 혼자 몰래 피아노실에 가가지고 피아노를 쳤어요. 제가 만든 곡을 막 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선생님이 이렇게 계셨던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어떤 곡이야? 그랬더니 제가 아직 만든 곡이라고. 너는 졸업할 때까지 99점이야. 열심히 가요. 100점은 없으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때 그 선생님의 칭찬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그 곡이라는 것에 음악을 만든다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졸업할 때까지 99점이야. 지금도 또 이제 또 오디션을 또 준비하시고 또 네네. 이렇게 노래가 좋아서 또 노래를 또 연습을 하시고 하는 많은 분들이 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조금